예, 예, 은. 신청해주셨던 분들은 앞에 나와서 대기를 해. 프랑크고등학교에서 온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 2학년 이세혜라고 합니다. 저희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. 저는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아이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. 누군가의 자서전이 아닌 우리들의 역사, 대한민국의 정당한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. 저에게,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, 바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.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뒤에서 보고 있을게요. 반대가 많고 그 반대가 주요 세력들이 바로 경문 1인데요. 다들 많이 아시죠? 네. 네 후보 2017년이 그 박근혜 박정희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. 지금 교과서가 통과되고 추진이 되면 정부에서는 그 해에 맞추어서 교과서를 편찬해 내겠다고 합니다.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은 친일 그리고 국제유식 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?